김대중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도 공모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국립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재판부는 조국 교수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